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총목이밥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오징어 손질해서 두 마리 받쳐두었는데요. 살짝 데쳐서 양념에 묻혀줄 겁니다. 어묵 내장인데 요것도 살짝 데쳐서 양념에 볶아줄 겁니다. 석박지입니다. 석박지 담그는 방법은 최종 화면에 제가 영상 하나 붙여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끓는 물에 오징어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오징어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다 건져서 물기를 빼줍니다. 오징어 데친 물에 어묵도 살짝 한번 기름기를 빼줍니다. 어묵도 살짝 한번 데쳐주세요. 어묵 건져줍니다. 물기 쭉 빼주세요. 식혀줍니다. 물기 빠지고 식을 동안 양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3스푼입니다. 이거는 어묵하고 오징어하고 같은 양념이니까 반반 나중에 나눌 겁니다. 맛술 2스푼입니다. 올리고당 3스푼입니다. 고춧가루 2스푼입니다. 고추장 2스푼입니다. 마늘 2스푼입니다. 참기름 들어갑니다. 통깨 들어갈게요. 섞어주세요. 양념 완성입니다. 어묵 내장을 썰어줄게요. 어묵은 볶아줄 겁니다. 만든 양념을 어묵에 반만 넣어주세요. 오징어를 썰어서 반 남은 양념에 넣어줍니다. 묻혀줄 겁니다.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싹 올라옵니다. 군침이 막 돌거든요. 이제 어묵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무침이 완성입니다. 이제 어묵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그릇에 물을 조금 붓고, 어묵은 붓기 때문에 물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양념을 이렇게 씻어서 약간 부어줍니다. 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입니다. 석박지입니다. 어묵입니다. 오징어 무침하고 석박지하고 어묵 볶음이었습니다. 이제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에 간을 해볼게요. 참기름 둘러주세요. 핑크 소스, 소금
간 약간 넣어줍니다. 통깨 좀 넣어주세요. 밥을 양념을 해주세요. 김 여러 장을 겹쳐서 간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2등분 해주시고요. 또 반으로 짧아 이렇게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4등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김 바깥 부분 말고 요쪽에 김 밥 넣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깔아주세요. 한꺼번에 4개씩 싸면은 일이 수월해지거든요.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밥을 중국밥 싸듯이 한 주먹 요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김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똘똘 말아주세요. 김밥 싸듯이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줍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총무김밥 안승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 드실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